캘리포니아 예비선거가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투표 참여의 중요성과 무소속 유권자가 투표소에서 알아야 할 사항을 이사면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내일 오전 7시부터 밤 8시까지 투표소가 운영되는 가운데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우편으로 받은 가이드 책자 뒷면을 보면 자신의 투표소와 자신이 가야 하는 테이블 색상 등의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투표소에서 자신의 이름을 말하고 샘플 투표지를 보여주면 정식 투표 용지를 받는 형식입니다. 내일 자신에게 지정된 투표소를 찾았을 때 신분증은 필요하지 않지만 우편으로 받은 샘플 투표지를 반드시 가져가야 하고 만약 영어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한국어 투표 용지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해준 투표소를 가지 못할 경우 자신이 있는 인근 투표소를 찾아 Provisional Ballot을 통해서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지만 절차는 조금 복잡합니다. 무슨 사정으로 인해서 못 가셨을 경우에는 이제 Provisional Ballot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카운트 하는 게 굉장히 늦어요. 예, 그래서 카운트가 어떨 때 잘못하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정해진 장소에 가셔서 예, 꼭 찍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민주당이나 공화당 소속 등록 유권자들은 자신이 등록한 당의 대통령 후보를 선출할 수 있습니다. 아무 당에도 등록하지 않은 이른바 무소속 유권자들을 경우 내일 투표소에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 투표를 원한다는 용지를 요청하면 민주당 선거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 쉽게 풀어서 말하면 무소속 유권자라도 내일 투표소에서 민주당 투표 용지를 요구하면 힐러리 클링턴 또는 버니 샌더스 후보 가운데 한 명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A number of different municipal and local elections that are nonpartisan, as well as being able to vote on local ballot measures that do come up in the primary this coming year. Voters who don't affiliate with either party to be able to vote this coming Tuesday. 민주당은 무소속 유권자들에게 경선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지만 공화당은 공화당 유권자들에게 의해서만 결정되기 때문에 자신이 어느 당의 소속으로 유권자를 등록했는지 확인하고 투표소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LA 팀 프라임 뉴스 이사면입니다.